김상현입니다. 지금까지 디자인과 김상현입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물단 일변 계획과 김호기입니다. 선생님입니다.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유익해 보일까? 엥! 전공 수업 준비하고 해! 전공 수업 중! 아, 전공 수업 이 덤덤 이제 날 믿고 따라와 Tell me that I'm the one one 덤덤은 똑같이 하셔야 돼요. 헤이 덤덤 따따땀 헤이 덤덤 그쵸 가볍게 가볍게 셋넷 헤이 덤덤 네가 자꾸 맞는 건 내 계획대로 덤덤 아 계획대로 안 돼. 셋넷 헤이 덤덤 네가 자꾸 맞는 건 내 계획대로 덤덤 헤이 덤덤 이제 날 믿고 따라와 Tell me that I'm the one one 그 헤이 덤덤 이제 지혜하고 걱정 마 내 계획대로 덤덤 많이 가셨죠? 헤이 덤덤 이제 날 믿고 따라와 김원규진 처음이요. 난님 머리 꼭대기에서 아, 훔쳐 여기서 그럼 난 니라고 해요 난 니? 네 여기 난 니예요? 네 여기 난 내라고 되어 있거든 또 아 그래요? 난 니? 난 니 머리 꼭대기 그럼 이제부터 모든 건 니 네 그냥 밥 내가 하는 거 다 니 네 니 아이씨 난 니 머리 꼭대기 난 니 머리 꼭대기에서 훔쳐 유 덤덤 네 훔쳐 유 덤덤 그거 붙이셔야 돼요 난 니 머리 꼭대기에서 훔쳐 유 덤덤 훔쳐 유 덤덤 훔쳐 유 덤덤 헤이 덤덤 이제 날 믿고 따라와 Tell me that I'm the one one 헤이 덤덤 네가 장학금 받는 건 내게 핵대로 덤덤 애기하고 어린이의 뇌파와 어르신의 뇌파가 비슷해요 청년이 좀 빨라 아~ 그래서 노래도 청년들은 빠른 노래를 좋아하고 뇌파 속도가 달라요 아, 그러면 그게 이제 뭐 노래에서도 노래를 떠나서 네. 조감이나 그런 것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하루